이번 여름은 처갓집 니이가타에서 먹고 마시기만 하려고 합니다. 도쿄에서 약 400km, 신칸센으로 2시간, 차로 5시간 걸리며 고시히카리라는 쌀 생산지로 핫카이산, 구보타, 코시노간바이 등 최고의 명주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인구 230만의 일본 서해안을 접한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 배경지, 파우더 설질에 많은 스키장과 온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곳 연어알은 도쿄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싱싱한 특산품이며 우리에겐 예전 만경봉호가 들어오는 도시로 납치된 일본인 대부분은 니이가타 주민입니다. 東京は全然ないの。
여름에 제일 많이 먹는 중화소바라고 해서 물기가 약간 촉촉이 있는 라면에 지금 들어있는 게 고기하고 오이, 계란, 지단, 그리고 삶은 계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더울 때는 최고예요. 우리처럼 육수가 많은 냉면 같은 거는 없고요. 약간 단맛이 나면서 간장 맛이 나는 그런 맛입니다. 시큼한 맛이 나죠. 절인 생강도 들어있고 식초도 들어있어서 그 뒷맛의 시큼함이 더 시원함을 주는 것 같아요. 将来の夢、何がなりたい？あ、本当？山の将来の夢は？おじさんは小学校1年生の時、将来の夢がタクシー運転手。小学校1年生から車がとても好きです。だから、その時先生がお母さん呼んで、
子供がちょっと変なですよ。他の学生たちはみんなが大統領とか社長がなりたいけど、ジョンウクさんはもうタクシー運転手ですね。バイバイ。頑張ってね、宿題ね。パパにやらせた。